여러분, 제가 오늘 간장 게조림 하는 거, 나 쿡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이상해가지고 계속 라방도 끊기고 왔고, 인스타도 들어왔는데 인스타도 중간에 계속 막 맥걸리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껐다가 다시 유튜브로 들어갔는데 또 방송이 오늘은 영 진행이 그렇게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빨리 요리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갖고 이거를 바로 올릴게요. 여러분 보게. 왜냐면 나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일단 게는 냉동 꽃게 사다가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게를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가 양파를 이렇게 얹어줘요. 이 양파가 진짜 다 거의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끓일 거야. 엄청 오랫동안. 그리고 일단 양념은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엄청 크게 막 숟가락이 콸콸 넘치도록 6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리고 일단 싱거우면 나중에 좀더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늘 한이 정도를 이제 다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을 다졌으면은 얘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잡내를 잡을 미린을 좀 넣어줘요. 그리고 참기름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6숟가락 팍팍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통깨도 넣어줘요. 설탕도 한 2스푼 넣어줄게요. 작게 2스푼. 그 다음에 생수를 한병다 넣어줄 거예요.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간을 봐주는데 좀 짜야 돼. 그래서 저는 간장 나머지 다 넣을 거예요. 일단 얘를 먼저 저기다 붓고. 물한번 더. 아까 양념 만든 물, 이거 양념 진짜 버리지 않게. 이거 얘가 자작자작 해질 때까지 국물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후추도 좀 뿌려줬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불을 높게 올리고, 1시간 이상 끓여줘야 돼요. 오케이? 이 집에 인스턴팟 있으면, 인스턴팟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오늘은 이 스테인리스 냄비에다가 하고 있는데, 원래 평소에는 주물 냄비 사용을 합니다. 쿠키가 미용을 가는 바람에 지금 집에 없는데, 쿠마 아까부터 이렇게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야. 동생 올 때까지. 그리고 오늘 미리 무생채도 만들어 놨죠. 좀 숙성되라고 실온에다 놔뒀어요, 지금.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쿠키야! 다녀왔어요? 쿠키야, 귀여워졌다? 얘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중불로 좀 줄여주시고요. 이제 거의 한 1시간 동안 졸일 거야. 근데 너무 쫄거나 너무 짜면은 그때 이제 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중간 점검 맛을 봤는데 죽여줘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고추를 넣어서 조금 더 매콤하게 만들려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졸은 것 같아요. 오, 국물 색깔 진해진 거 봐. 국물이 이렇게, 국물 색깔 이렇게 진해질 때까지. 맛있겠죠? 이 안에, 게살 안에 양념이 다 뱄단 말이에요, 지금. 맛있겠죠? 근데 이게 내일 더 맛있을 거야. 갓 지은 밥에다가 버터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마가린을 넣어도 되겠죠? 오늘 아까 담근 무생채를. 맛있겠죠? So why do you call this 게장? You call this 게장, huh? 응. So how do you eat it? 어떻게 먹어? First. 비벼? Yes. 무생채를 얹고. 아.
이렇게 게살을 발라갖고 얹은 다음에 무생채도 딱 얹어가지고 진짜 이건 먹어봐야지 아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게조림을 해먹었어요. 진짜 진짜 강추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게의 육즙이 스며드는 간장에 버터에 밥을 비벼가지고 무생채랑 딱 먹으면 진짜 게임 오버. 그래서 오늘 라방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라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Peace!